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론 TV의 훈 그리고 네, 벙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 축구 리뷰에만 너무 집중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원래 축구 리뷰하는 거예요. 네. 저희 채널은 축구와 리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다양한 축구에 관심사에 대한 영상을 하는 그런 이제 채널이고요. 드디어 모든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죠. 양말? 네, 모든 네. 또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또 그 시장이죠. 참여를 하는 건지 장사를 하는 건지 뭐 장사하는 게 나쁘진 않죠. 물론이죠. 네. 근데 네. 저희는 항상 의문을 품고 있는 네. 그 제품의 시장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겨울 장비에 이어 뭐 이제 2탄 겨울 특집 2탄 겨울 특집 2탄이라고 네. 말을 좀 붙이죠. 어차피 겨울에 하는 거니까. 자, 이제 보여드리면 이 기능성 축구화 양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려보자 합니다. 이 제품은요. 그 이 제품은? 삭스 프로에서 협찬을 해서 아, 협찬 받으셨어요? 네, 협찬 받아서 테스트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예. 그 때문에 이거를 원래 안 찍으려고 그러다가 저희는 사실 계속 내부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이걸 찍어야 되나? 양말까지 찍을 필요가 있나 하는데 많은 분들은 늘 런슬립 우리가 축구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 사실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어떤 분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얘기고. 평가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 네. 왜냐면 다른 평가, 우리 평가 너무 다르니까 네. 우리도 한번 평가를 해보자 했듯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너희는 양말에 대해서는 넌슬립 양말이 유행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질문을 아, 댓글 받아왔어요. 계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다른 업체분들께서도 문의를 해오셨고 이렇게 네. 겸사겸사 이야기가 되고 생각을 하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양말에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앞에 보시는 양말들은 사실상 가장 최근에 나온 양말들이고 기능 하나씩 해보시죠. 해볼까요? 모르시죠, 다? 모르실 거예요. 네. 얘가 이제 사커 삭스프로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탈리아, 이탈리아 브랜드고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아 이건 뭐 우리 슈님께서 오랫동안 신으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신고 아직도 가지고 네. 있고 사실상 기능성 축구화 양말의 첫 시장을 가장 네. 크게 튼 제품이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트루삭스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알파스킨 알파스킨인데 약간 두터운 제품. 두터운 제품이고 네. 제가 봤을 때도 밑에 바닥에 그립이라는 느낌의 그 느낌이 기존의 아디다스만 양말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아디다스는 항상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기능성이라는 그 토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차원에서 다음 제품 들어보시겠어요? 다음 제품? 네, 아니 그 다음 제품. 이다 그 다음 네. 제품. 자. 나이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키 그립 스트라이크 그립 사고 의외시죠? 나이키에 대한 좋은 평가가 축구화는 안 좋아요. 축구화는 안 좋아하는데 양말은 베스트예요. 베스트. 좋은 평가가 박합니다. 근데 네. 양말은 베스트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나중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이것도 아디다스 테크핏으로 나온 양말 이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클리마 오래됐죠. 라이트라고 댕기는 거 보면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바로. 신으세요? 네. 그만큼 괜찮다? 아니 좋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근데 그 말에 동의하는 거 네. 양말은 사실 한번 사시잖아요. 웬만큼 험하게 신고 강하게 오래 신자는 이상은 네. 잘 안 바꾸는 제품이 아닌가요? 사실 좋은 양말이 나오면 그 바꿀 수는 있지만 네.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양말은 한계가 있죠. 우선 이제 국내에 나오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죠. 본격적으로 국내 제품들은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모르실 브랜드일 겁니다. 손디코라고 해서 브랜드. 영국 브랜드고요. 사실상 여러분이 모르시는 좀 중소팀이나 이 뭐 올드햄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팀이 많이 네, 일부 챔피언스 팀들 후원을 하고 있고 네. 아, 저렴하고 그에 가성비 좋다는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라 제가 나이키 그립 삭스만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예, 여기에는 듀풍 라이크라와 그 다음 메릴천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드러움 정도와 그 다음 텐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나라는 안 알려져 있죠? 안 알려져 있죠. 저도 사실 이거는 봉코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신어보게 됐고 네. 제품에 대한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나중에 추하겠지만 최근에 이런 양말들이 나왔죠. 그런데 네. 저희가 양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이 양말들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왜냐? 너희들이 어떤 양말에서 이야기한다면 자, 보여드리자면 이게 뭐야?
굴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봉코님 때문에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굴대. 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뭐, 따지면 2002년 월드컵 때 그 영광의 양말. 한국 대표팀. 네. 우리 모두 양말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 꼽지에서. 사실상 90년대 꼽지 해가지고. 90년대 초중반부터 양말도 수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말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 나이키 이탈리아 거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그렇죠.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네. 양말들을 보고 나서 그 큰 맥에서 한번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보죠. 초중반. 추억은 그만. 추억 아웃. 잉글랜드. 추억 아웃. 그래서 저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아,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논술 양말이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이 방송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스 프로를 제공해 주시는 네. 사장님도 감사드리고 협찬을 해주시니까 왜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하시지? 근데 무슨 그, 말씀하시죠? 프로 싹스에 대해서 하나 알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왜 넌슬립 양말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왜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네. 논슬립이 필요하다는 거 네. 이거는 그거예요. 베이스 레이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림한 타이트한 핏이 나와서 그걸 네. 안에 입고 네. 밖에 거추장스러움 없이 그런 걸 했었죠. 네. 그게 많이 선호가 되고 선수들에게 거추장 몸에 달라붙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2002년도라든지 이제 스콜스 맨유 뛸 때 듀얼레이 유니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안에 있고 밖에 또 하나가 있는데 두 개 다 핏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제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논슬립이랑 뭔 상관? 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네, 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잖아요. 몸에서 네, 걸리고. 네. 근데 양말이 왜 논슬립이 필요하냐 생각해보면 축구화 선택부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발이 안에 흔들린다는 거잖아. 네. 근데 논슬립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뭔가. 아,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이게 네. 문제인데. 네. 그 제가 이제 댓글을 상해로는 여러 번 알려드리는데 넌슬립 양말과 싹스프로나 국내 제품들 예를 들면 위풋이라든지 플레이메이커에서 나온 양말 여기 뭘 쓰죠? 러버를 쓰죠. 러버 실리콘 타입을 쓰죠. 실리콘 여기 뭘 쓰죠? 고정을 할 수 있... 이거는 네. 소재는 스웨드 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고정이 될 수 있는 이제 미끄럼방지 그러니까 스웨드 천. 이 트루 삭스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축구 환경이 그라운드가 연습 훈련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도 그라운드가 축축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발이 젖어요. 신발 그러니까 축구화 물이 축구화를 통해서 양말을 적시면서 발을 적신다고요. 그러면 발이 물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미끄럽죠. 안에서 움직이죠. 예. 네. 근데 마찰 일이 없으니까 물 때문에. 그죠? 이게 스웨이드 타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스웨이드는 물이 있어도 그립성을 유지하는 소재예요.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이싱카 같은 거 이렇게 그 땀이 많이 나는데 그립력이 필요한 경우에 스웨이드를 쓰잖아요. 알칸타라라는. 아, 그렇죠. 그죠? 고급 시트도 마찬가지고. 고급 그거에 네, 네. 이게 트루삭스가 개발된 이유는 축구화가 젖는 경우 젖어서 발이 젖는 경우에 그 미끌림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이 투르삭스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 환경이 늘 젖는 상황에서만 투르삭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러브나 실리콘을 투르삭스가 쓰지 않는 이유는 물과의 반응성에서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케이. 그러면 물이 안 젖어 있는 한국 상황 땀에 의해서 젖지 않냐 그러는데 땀에 의해서 이게 풍 젖을 정도로 운동해서 발이 땀이 많은 사람은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양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양말이 젖긴 하던데 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이제 땀이 나게 되면 꿉꿉해지죠. 꿉꿉하고 약간 축축해지긴 해요. 그렇다 그래도 완벽하게 젖진 않아요. 그러면 아 그렇게는 젖진 않지. 젖지 않죠. 그 정도까지 아예 상의가 땀에 흥분하듯이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 투르삭스라는 넌슬립 양말을 신을 만큼 필요한 환경 조건이냐 필요한 환경 조건이냐 두 번째는 축구화가 발 안에서 안 밀린다고 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좀 궁금하네. 궁금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 자칭 전문가시니까. 자칭 전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는 뭐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건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난 양말을 신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 응. 그 바닥에서 쭉 하면서 안 미끄러진다고. 안 미끄러져서 얻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굳이 안 미끌리게 하는 그립성은 축구화가 지지를 그 스터드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에서 그 논의를 하는 네. 거예요.
축구화가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네. 양말을 그냥 양말을 신어도 네. 축구화가 핏이 딱 맞으면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그치, 없어요 양말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답답한 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축구화 사이즈 선택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돼. 그러니까 5mm를 예를 들어 크게 갔다라든지 우리는 그거에 반대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대응 방안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 정도 양말의 두께면 5mm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두께예요. 그럴 수 있죠. 발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커지니까. 여기 알파스킨 양말 중에서도 이것도 쿠션형인가 그런데 이 양말도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근데 두껍기 때문에 이 정도만 신으면 5mm는 커버가 돼요. 5mm. 그 다음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 축구화는 저한테 발에 꽉 맞습니다. 아, 요 앞부분이 엄청 타이트하게 네, 맞으시죠? 그거는 상관없이 그건 일단은 상관없이? 발 길이가 딱 맞다고 치고 그러면 발이 안에 딱 들어갔어요. 발이 딱 들어간 다음에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딱 달아맞으면 저처럼 두 번째 발가락이 이 끝에 다 닿거든요 대부분. 딱 닿으면 그 중에서는 이제 요 앞부분은 남겠죠. 엄지발가락 쪽은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크니까 그럼 거기 공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길이가 맞기 때문에 흔들릴 리가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네. 내가 궁금한... 그러면 왜 넌그립 양말이 필요하죠? 아 그립 양말이 필요하죠? 아, 필요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그 이제 논점이었던 거죠. 아니 지금은 축구화의 스터드의 모양이 옛날처럼 이 직각적으로 긁기는 형태의 블레이드 타입으로 지나친 그립성이 강조되는 시절에서 다시 라운드형으로 돌아오면서 인위적 그립을 제한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이제 자연스러운 보폭이라는 네, 움직임을 좀 자연스러운 방향 전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게 해서 플레이어를 말 그대로 서포트한다는 그런 네. 관점의 축구화가 다시 바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 장황하게 설명했던 부분에 제 생각은 그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영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논슬립 삭스의 필요성 자체를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 필요 없다. 저는 당연히 단언코 필요 없어요. 논슬립 양말은. 논슬립 양말은 필요 없고 사실은 제가 이런 아디다스 옛날 거 주보시겠어요? 한번. 자 아무거나. 아무거나 드려볼까요? 예. 네. 예전에 이거 말고 더 오래된 것들. 더 오래된 네. 거? 예전에 축구 양말은 되게 소재가 나일론이었어요. 그쵸. 나일론이고 미끌미끌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일 대표팀 2006년인가? 그 정도 되는 건데 4년인가? 이 양말도 보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일론에다가 이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무 밴드를 할 수 있는 그 엘라스틴 소재만 약간 섞여 있는 형태예요. 사실 그렇죠. 약간 네. 이제 그리고 그 당시로 치면 여기 뒷면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얇게 메쉬 처리처럼 돼서 땅에물 잘 빠지도록 하는 구조지만 뭐 이제 열기나 땀 네. 여기에 신발을 신는 부분은 옛날 거 만져보시면 되게 얇아요. 얇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이 굳이 뭐가 필요하다고 네. 아까 그 스페인 거 한번 주워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은 이게 2008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때쯤만 돼도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패딩이라고 예, 마찰이 예,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때 디자인 컨셉들이 네. 그거였어요. 발바닥에 힘이 많이 가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퉁불퉁. 이제 압력이 가하는 부분에 패딩 처리가 좀 더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죠. 예. 사실 이렇게 되면서 요 양말 정도만 신고 축구화를 신으면 발이 꽉 맞는 꽉 맞고 편안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쿠션성이 수 있죠. 있어요. 네, 쿠션형 양말이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내 네. 발을 보호하는 네. 기능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 이 나일론 형태의 양말은 비가 오거나 신발에 저는 대책이 없어요. 사실 좀 미끄러. 나일론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표면 자체도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건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오래 신다 보면 저 부분이 네. 열에 닿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양말이 점점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트루삭스가 개발이 됐고 이제는 양말 자체의 추가적 그립을 위한 이제 이런 양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말씀드렸지만 트루삭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젖은 그라운드에서의 스웨이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나오는 양말들 중에 이 삭스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삭스프로도 지금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드려보면 이 삭스프로 사장님 되게 화나실 것 같은데 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 넌슬립이 왜 이 트루삭스가 비싼가 하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뒤집어 보시면 트루삭스 뒤집어 보시겠어요?
네. 패딩 처리가 안쪽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발 양말이 젖는 거를 가정을 하고 양말과 발 사이에서도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신발과 양말 사이에서. 네. 우선 1차적으로는 표면상에서 축구화의 인솔과 양말 바닥 부분. 2차적으로는 이제 물이 스며드니까 안쪽에. 그러면 그렇죠. 스며들었을 경우에는 스웨이드와 발 사이에. 왼발 사이에. 네. 그러니까 축구 양말을 신고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양말이라 그러면 이 양말과 축구화 바닥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걸 신는 것인지 아니면 양말이 안쪽에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발과 양말 사이에 넌슬립을 기대하여 뭐를 해야지 우리가 완벽한 넌슬립을 얻을 수 있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네. 맨발과 양말 아니고 맨발과 양말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이 맞겠죠. 왜냐면 축구화는 이미 피탄에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 상황에서 그걸 기대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단순하게 내 발과 양말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 사이에는 마찰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한데, 사장님은. 나는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자, 그래서. 나이키 양말을 그때 극찬했던 이유. 이제 나이키 양말을 왜 좋아하냐면, 나머지 또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우선, 나이키 양말은 그립을 유지시켜주는 그 고무 처리는 되어있진 않아요. 대신에 보시면, 여기에 홈과 그것들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나이키 그립의 컨셉으로 막으래도 이 패턴 자체가 그립을 줄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 모양대로 우리가 이 풋프린트를 찍으면 나타나는 발 모양대로 거기에 맞게만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패딩 처리를 강화한 부분을 제품을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양말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으니까 텐션.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뒤를 안쪽을 봐도 안쪽에 똑같이 이제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만져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재들이 층을 약간 형성시키고 있고 이게 발과 그거에 추가적 그립성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져요. 이게 발의 안정감으로 따진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런 실리콘 패드가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손디코 양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손디코는 기본적으로 되게 얇이 트레이닝 양말이기 때문에 얇습니다. 네, 얇기 때문에 축구화를 딱 맞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겠죠. 여기도 보면 궁극적으로 쿠셔닝을 위한 부분들은 약간 두껍게 파란색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 있고 뒤에 회색과 특히 힐 쪽은 더 두텁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양말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냄새도 안 나요. 아 하지마. 왜냐하면 여기 옵티 벤트라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로 만들어요. 우선 여기에 보면 X자로 직조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일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X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 굵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텐션을 주기 위한 네. 양말에. 양말에 텐션도 주지만 벤틸레이션을 아 이제 메쉬 처리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그 여기를 보면 이 층을 둬서 여기에 요 얇은 부분 요 부분은 되게 얇게 벤틸레이션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두꺼운 부분들은 벤틸레이션이 적게 되는데 벤틸레이션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면서 발목 윗자국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밴드처럼 이렇게 밴드처럼 그런 효과를 노린 안쪽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발가락이 닿고 축구화에 직접적으로 밀착되는 부분들은 두통 패드가 뒤쪽에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턴이 있어서 발 맨발로도 어느 정도의 그립성을 줄 수 있게 이것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냐? 이건 영국에서도 되게 저렴해요. 만 얼마밖에 안 하는 손디코는. 근데 이 손디코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양말을 만들면 질이 4만원 정도 이상 받아야 돼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알파스킨 양말도 마찬가지. 여기서 아까 우리 훈님께서 잘 안 보여주실지 몰라도 여기 트랙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나이키 아니 아디다스에서 이제 제칭하는 그립을 네. 요구할 때 그 견지력이라고 그러죠. 잘 안 미끄러지게. 아디다스에서 만든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올록올록한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 이제 패턴으로 보이죠. 버튼이 여기에 이 트루삭스에서 만드는 이 스웨드 효과를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나이키 그립 컨셉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이 신발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다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두툼한 패딩이 처리되어 있고 이건 정말 겨울용이거든요. 두껍게 되어 있어서 두터워 보여요. 네, 안에도 네. 그렇게 보이네. 네. 소재 자체가 여기도 안쪽에 보면 똑같이 이제
이쪽 많은 압력이 가는 부분이라 뒤꿈치 이제 힐컵의 패딩이 더 두툼하게 돼 있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3선 선들이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그립이나 그립선. 이제 쿠셔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외국 브랜드 제품이니까 제가 여기 지금 그 손흥민이 아마 연습 때 신는 양말을 뭔지 아세요? 플레이메이커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플레이메이커 양말을 그 저기 뭐지 개발하시는 우리 고사장님하고 제가 개발 단계에서 여러 얘기도 많은 얘기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반대했었어요. 국내에서 엄청 부정적이셨다고 네, 들었는데 부정적이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이었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제가 위프 제품은 써보지 못했어요. 위프는 아시겠지만 지금 뭐 축구는 장비빨이나 올드애프 제품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한테 양말이 아마 전해진 것 말고 20kg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스트용으로 전달이 되고 했던 게 뭐 아는 지인 통해서 갔나 보구나. 네.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고 뭐 선수들도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추가로 보내주고 이거 했는데 그 지금 이 제품 어디 갔죠? 손디코 제품은 제가 3년째 신고 있어요. 양 믿어주세요? 아니 저도 양말을 3년 신는다는 걸? 이거 신으면 그거예요. 네. 잘 안 바꾸게 돼요. 네. 왜냐면 크게 제 양말을 딱 사용하는 건 두 가지예요. 얇거나 두껍거나 사실 필요에 따라 축구에 따라서 약간 사이즈가 이 양말도 크리마 라이트 양말인데 구입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멀쩡해요. 네? 4년 3년 그니까 단순하게 3년, 4년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양말은 1년에 최소한 70번은 60번은 신는데 어마어마하게 신고 네. 멀쩡해요. 그렇죠. 제가 여기 플레이메이커 양말을 안 갖고 나왔는데 그 사장님한테 저기 폐가 될까봐 왜? 다 늘어났어요. 이것보다 훨씬 적게 썼는데 여기 다 늘어나고 국내에서 제가 그 플레이메이커 사장님으로부터 제조 과정에서 제조 단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금액은 정확하게는 이제 말씀 안 하셨지만 제조 과정에서 소재를 누가 봐도 이거 저는 이제 외국에서 나온 브랜드 양말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질 좋다고 최상급의 네. 양말의 제품들을 저희는 매일 보고 네. 제품을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양말을 갖고 와서 줬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두 개를 형편없어요. 사실 소재 차이를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던 나이크림 양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보고 사실 플레이어가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소재에서 느껴지는 비주얼이나 그 텐션이나 가지고 차이를 확 느낄 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우선 소재 자체가 형편이 없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대개 이런 트레이닝 양말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 엘리트에 제가 긴 양말도 갖고 있는데 아 엘리트 버전의 긴 양말 네 긴 양말도 갖고 있는데 그런 양말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물론 이쪽에 있는 그 쿠셔닝 해서 그 발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축구 안에서 서드 압력 같은 거 지금 뭐 서드 압력 대부분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 축구가 개발이 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의 광활한 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소재가.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신었을 때 발에 밀착감을 주는 거 밀착감을 주는 거는 단순히 그립성 때문에 밀착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양말이 갖고 있는 고유 텐션이에요. 발을 그렇죠.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위풋이라든지 만약에 플레이메이커가 4X 스트레치가 되는 소재를 일반 폴리스테롤과 섞으면 발에 밀착되는 정도가 좋아지죠. 근데 대개 양말들이 그 소재를 쓰지를 못해. 왜냐면 원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단가에 문제. 네. 그래서 폴리우레탄이 쓰이면 보통은 비싸지긴 해요. 네. 근데 요 양말은 이 나이키 그립 양말은 장기간 반복해서 신어도 여기 발을 감싸는 여기에 있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텐션이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옛날의 양말들에서 변천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순간부터 트루삭스가 이거는 사실 논슬리크 자체만의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양말 자체의 텐션이나 발을 감싸주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제 양말에조차 베이스 레이어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봉코님이 나이키 그립을 좋아한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이 양말을 크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발 전체를 감싸는 이제 체형에 대한 네. 그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장비에 대한 그 몸을 감싸는 부분에 생각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양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그 신가드를 넣으면 싹스 테이프를 써서 중간을 이렇게 테이핑을 한 다음에 신가드 안 흘러내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말도 되게 중요한 게, 내구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 중에 이게 흘러내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사실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네. 많이 흘러내렸지, 네, 양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기에 흘러내리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텐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써야 되는데, 그런 제품은 흔치 않다. 예를 들면, 트루삭스 오차도 그 부분은 형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 삭스프리 사장님 자꾸 싫어하셨네. 이것도 두 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어요. 이거 이탈리아 쪽에 말씀을 하시라고. 그니까 뭐, 니가 텐션이라든지, 그 실제로, 얘 겉도 이게 발을 잡아주는 느낌에, 왜냐면 그 느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게 사람. 왜냐면 칼프 쪽까지는 올라가진 않지만, 아킬레스에서부터 칼프 밑에까지 바로, 그 부분을 단장에 고정시켜주는 느낌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거가 훨씬 중요해요. 왜? 그래서 그거를 선화 선수들은 네. 이게 발목에 그런 테이핑을 하는 이유가 발의 고정성 때문에. 고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양말을 평가하는 걸 이야기하자면 저가 물론 트루삭스를 신고 있지만 그거는 신발이 커세요. 저는 뭐 여러 날 저는 리뷰에서 그랬지만 네. 신발을 약간 편하게 신다. 왜냐 무릎 그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지는 수술 한번 겪고 나서는 근데 봉코님의 입장에 그런 얘기 동의하는 건 뭐냐면 왜 논슬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양말을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까지 해가면서라고 그러니까 해야 많이 비싸죠. 지금 저는 예전에 이런 양말이 나올 때 뭐 경기를 하러 가야 돼서 스타킹, 롱스타킹을 신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트레이닝 양말로 신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 하프 삭스 이 정도 네, 길이의 되는 양말을 신었던 것 중에는 가장 많이 신었던 거는 일반 크루 삭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용으로 네, 나오는 양말 흰색 양말의 크루 삭스 아디다스나 아니면은 나이키 나이키나 예, 예. 이런 그거를 길이. 예를 들면 3팩에 18,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신어서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왜 좋은가 하면 면인데다가 요새 땀이나 면이 안 미끄러지거든요. 면이 소재가. 스포츠 양말은 일반 인사 양말보다 훨씬 두툼했기 때문에 아 쿠션이 그래서 그렇지. 가장 오래 신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나이키 테니스 양말을 오래 신었었어요. 아 두툼한 거? 예, 두툼해요. 두툼한 거. 예. 그리고 그거가 예를 들면 잠깐 못 구할 때는 아디다스에서 나온 농구 양말을 신었고 발목까지 저는. 왜냐면 그것도 예를 들면 아디다스에서 농구로 나왔던 뭐 포모션 양말 이런 것들은 아, 되게 괜찮거든요. 예, 꽤 양말. 비싼 양말이지만 포모션을 기억해. 양말이 예, 그렇고 그거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드는 것들 플레이메이커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면을 일부러 약간 섞거든요. 그건 이제 원사의 특징이죠. 예. 왜냐면 운동할 때 상의를 면을 안 쓴 이유는 땀이 나고 젖으면 이게 진짜 달라붙어요. 근데 음식이. 면을 쓰면 면을 쓰고 면과 함께 예를 들면 엘라스틴 소재를 같이 섞어서 쓸 경우에 혼방이죠. 이제. 혼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같이 기능을 이제 보완하거나 그렇게. 이런 말 이런 양말을 만드시는 분들 뭐 아무래도 만드시는 제조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 강도가 떨어져요. 여기에는 면 섞여 있는 양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말에 아, 면이 필요하다. 폴리죠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하나 착각을 하시는 게 면은 땀 흡수를 잘한다. 땀을 흡수를 잘한다는 건 땀이 젖어도 땀에 쉽게 젖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땀에 쉽게 젖는 옷을 운동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속건성 우리가 저희가 어저께 그 촬영을 했던 베이스 레이어에 대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땀이 안 젖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땀을 빨리 배출해서 말리는 네, 거. 네. 면이 섞여 있으면 빨리 젖어요. 그거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흡수성 때문에 면에. 그 다음에 양말에 이제 그 어떤 양말들은 위쪽 부분을 두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모든 양말들은 축구화 개발에서 예를 들면 텅 부분 쪽이 지금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원래 텅에 있는 이 전체 길이에 대한 이 부분들이 두껍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던 시절에서 여기가 지금 점점 얇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추세죠. 예. 양말도 거기를 두텁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볼과의 터치감은 떨어져요. 컨택이나 그 볼 필링이라고 예, 하는 예, 부분에서 예. 하기 때문에 발을 보호해주고 아마추어분이 강한 킥을 할 때 여기 변해진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적인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발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으니까 축구하면서 이미 단련된 상태고 예,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구사하니까요. 발에 직접적인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이 발, 양말에서 이쪽 위쪽 부분들은 지금은 두껍게 만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 항상 양말은 이런 신발이든 결국에는 아래쪽에 쿠셔닝. 그러니까 압력을 이렇게 가고 위에는 사실상에 발을 이제 볼을 컨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없애는 트렌드인데, 축구화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국내 나오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위쪽 이 발목 위쪽으로 면이 섞여 있으면 나 텐션은 그 뭔지. 땀은 이 종아리 쪽에서 직접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런가? 예. 여기 뒤쪽이 땀이 막 직접적으로 한여름이 아니라고 막 나진 않아요. 아 그렇네. 그죠? 이 무릎 뒤쪽하고 해서 이쪽으로 사실 나지. 네. 그렇게 막 흘러나는데 예를 들면 뭐 아래쪽 허리나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배 쪽에서부터 땀이 흘러내려서 뒤가 젖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대개는 이쪽 부분이 땀이 젖진 않지만 그래도 땀이 젖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벤틸레이션 되는 부분들이 광범하게 있는 것. 특히 나이키가 지금 그렇거든요. 보시면. 이 여기가 마치 테이핑 하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V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방향 이 앞쪽도 이렇게 보시면 물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흰색 양말이라서 여기도 여러 방향으로 얽혀놓고 이 자체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밴딩 예 밴딩이 되고 뭐죠? 메쉬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 네, 벤틸레이션 되게 자 그 다음에 트루삭스도 그렇고 이 삭스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립성 양말이 반드시 축구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사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움직이는 러닝, 풋볼, 테니스, 발리볼. 예. 그러니까 마치 급격한 방향 전환에서만 이런 양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립성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광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 아예 그걸 대놓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장에서. 근데 저는 이런 말씀에 왜 많이 공감을 하냐면 제가 장비를 안 바꾸는 목록 중에 하나가 양말입니다. 아까도 맨 그렇죠? 초반에 말했지만 실제로 내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하나로 그러니까 해외에서라지 나이키나 양말 신으면 진짜 오래 신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도 굳이 논슬립에 대한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트로 차지 축구가 면도도 나왔죠? 저게 차돌이 있을 때인데 2006년 8년 아니려나? 그래요? 나이트로 차지 양말을 지금도 써요. 아 그거 얇은 거 그거 말하는구나. 여기 형광색으로 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얇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두 개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저도 나이키 거 하나, 저는 나이키 뭐 라이트 얇은 양말이었는데 네. 하늘색 그 메시아마 컨셉이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써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여기 부분이 약간 이제 느슨해지긴 했거든요. 그러나 그쵸. 기본적으로 찢어지거나 뜯어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익숙함에 이게 있다 보면 이거에 대한 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장비. 아니, 양말은 좋은 양말은 계속 신는데 이런 거는 하나가 나이키는 비싸죠. 29,000원? 요게? 아, 이거 29,000원이에요. 29,000원 정도가 되고 트루삭스는 4만 몇천원 정도 되고 49,000원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고백하자면 삭스프로는 3만 3천원 가격 최근에 올려줬던데 33,000원으로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고백하자면 이걸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돈 주고 살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인이 선물을 해줘가지고 쓰게 됐던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버리긴 아까워서 제가 울트라이트 축구화 사용하는 거랑 똑같군요. 돈이 아까워서 가둬버리긴 아까워서 아니 아깝긴 해. 근데 네. 아깝고 그런 걸 떠나서 사실 그 전까지 나이키 양말을 계속 신었어요 저도. 네. 왜냐면 혼잡을 때가 없긴 하거든 진짜. 좋거든, 네. 좋고 이게 좀 부담이 되면 손디쿠 같은 거를 더 사서 신고 싶은데 더 이제 얇게라든지 문제는 뭐냐면 양말이 떨어지거나 찢어져야지 양말을 바꾸지. 아직도 3년 4년에 1년에 60번씩 신고 3년 신었으면 240번 넘게 착용을 한 건데 멀쩡하니까 여기도 그대로 텐션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요 언제 바꾸죠? 양말을?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죠 우리가 매번 한 이야기지만 저희는 이제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즐기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가 안 되면 먼저 사용해보거나 병크님은 사용해보면 그때 괜찮다 사라 사자 사요. 네, 그러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그런 이유거든요. 더 좋은 제품으로 받게 된 거. 사실상 그 전까지는 말씀. 나이키가 이 양말 너무 조금밖에 안 내요. 최근에 안 나올 걸요. 아마 이 디자인이. 제 기억으로도 그립 삭스 하나만 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제품이 잘 안 나와요. 한국에. 엘리트 제품들이 안 나와. 엘리트 제품이 안 나와. 그 이 전 거에 엘리트 제품 되게 그 좋아서. 지금 제가 그 뭐지 영상 올렸던 거기에 있는. 그 베이퍼니스 안 나오거든요, 공략. 그게 좀 이상한 게 왜 그런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이제 느낌상, 체감상도 그렇고 선수용에 대한 공급들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제품에. 그런 것도 좀 줄기 시작해서 네, 너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양말은 빨리 나면 빨리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사용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겨울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발이
이 양말을 그래도 좋다고 넌슬립 양말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넌슬립 양말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관점에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거 신으면 안 미끄러지고 좋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냐 했을 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아니 아까... 신발을 신고 집에서 바닥을 맨바닥을 걸어 다니면 안 미끌려. 그럴 이유가 어딨어? 나무 위에 그냥 집에서 집안에서 신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대리석이 아니라 집안 바닥이 쩍쩍 이렇게 달라붙어서 아 이게 넌슬립인가? 아 답답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런슬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좋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축구와 사실 제 견해에서 선택, 사이즈 선택에서 본인한테 피트하고 딱 맞는 축구화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바라고 말씀하셨듯이 양말 사이에서 미끌림이 뭐 한국 조건에서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미끌림이 방지된다는 건 발이 신발 안에서 흔들린다는 전제 조건밖에 없어요. 제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축구화를 좀 편하게 신으신 분들은 네. 발이 안에서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런 그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뭐 5mm 업 했다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두꺼운 이제 양말이나 좀 더 아니면 논슬립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두껍게 가면 또 논슬립이 필요 없어져요. 발이 꽉 끼기 때문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어렵긴 한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나의 축구화의 핏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축구화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축구화의 문제가 아니고. 양말로 뭔가의 어떤 추가적 그립성. 축구화도 지금 지나친 그립성이 문제가 되는 시점인데 양말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인 그립성을 얻어서 발이 꽉 안 미끌린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드라이한 환경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여러 업체분들도 그렇고, 갑자기 한국의 축구 양말 시장이 좀 이렇게 커진 것도 좀 당황스러운 상태였거든요. 네. 트루삭스 이것도 좀,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 물음표였으니까. 아, 이거는 트루삭스는 정말 제가 샘플 이 방송 촬영 때문에 사실 사놓은 거거든요. 사놓은 건데, 정말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9,000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이고 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유럽 환경이나 말씀하신 네. 젖는 환경에서 발이 만약 그런 상태를 느낀다면 네, 네. 사볼 만한 이제 저희 네, 트루삭스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이 아니고서 네. 그 다음에 삭스프로 사장님께서는 사업이 잘 되셔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이 양말도 여러 가지 뭐 나노 드라이텍스 같은 뭐 소재 그러니까 나노 패브릭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제품들도 사용이 됐고 했는데 제 테스트 결과로는 뭐 그렇게 이 제품을 착용했다 그래서 얻는 만족과 이 정도 두께 다른 양말이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 제가 뭐 저기 뭐 협찬 받았다 그래서 엄청 좀 사실 그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이 평이 리뷰 평이 그렇게 좋게 나올까지는 않다고 제품 자체가. 왜냐면 이 제품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신어보기 전부터. 왜냐면은 그 저희가 아주 근본적인 이제 봉코님이 가지고 있는 네. 근본적인 생각을 이야기 같이 들어봤을 때. 네. 그거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니까. 예, 예. 그리고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요 부분까지는 어느 브랜드든지 차이점이 이제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대세죠, 기본적인 대세. 그립성. 그 다음에 축구화 자체가 지금 스웨이드 타입의 형태로 깔창도 그렇고 예, 안쪽에 패딩 라저까지도 이제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다 넌슬립에 가깝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졌고 그렇다 그러면 추가적인 특히 이 제품 나이키 그립삭스의 롱 양말은 천하무적이에요. 뭐냐면 이 양말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부분에서 발을 완벽하게 래핑하는 양말 느낌상으로는 다른 제품은 못 따라와요. 나이키 그립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최종적으로 양말에 지금 트렌드 가고 있는 선에서 보자면 네. 저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양말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더아머 베이스레이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의 발에 발목의 고정성이라든지 발 자체에 핏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내 장비가 내 몸에 감싸고 있는 그 느낌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 경험상으로 이 지금 이 작은 양말, 그러니까 발목까지 올라와 있는 트레이닝 삭스를 구입할 때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그 롱을 구입하실 때 하나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축구화를 255를 신는데 요 양말들은 다 미디움을 신습니다. 그래서? 네, 미디움은 240에서 260 사이인데 그랬을 경우에 요 발 뒤끝과 발 사이가 딱 들어가요.
늘어나면서. 근데 만약에 260으로 가게 되면 발이 이렇게 커지면 260에서 280용이거든요 라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걸리고 이 뒷부분은 남아요. 이렇게 여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접힌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네이마르처럼 축구 양말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무릎 위까지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큰 사이즈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외국 사람들의 그 다리 길이가 무릎에서 발까지의 그 하지장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엄청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를 두 번, 세 번, 두 번 이상 접을 수 있을 정도만큼 길이가 길어집니다. 사실 저도 매번 곤란했던 게 네. 위에 길이가 너무 길게 올라와서 네. 그래서 저는 양말을 살 때 나이키 양말도 240짜리인 미디움을 신는 편인데, 제가 종아리 좀 굵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종아 굵은 종아리에서 그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텐션 양말이 걸. 딱 신으면 이 양말은 발을 전체적인 래핑. 와, 어떤 분이 그 컴프레 카프, 그러니까 카프 쪽을 보호해주는 그 요렇게만 되어 있는 그 뭐죠? 압박 양말 같은 거라고. 예, 압박 양말이라고 그러죠. 카프 스킨이라고 그러다. 네, 요렇게 딱 되어서 여기 가려주는 거. 그 양말에 대해서도 그 저기 만족감이 좋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만족감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근육이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근육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잡아주는 느낌은 궁극적으로 보면 발의 안정감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네,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포츠 의학적으로 제 직업이 이제 축구 관련 의류를 파는 사람이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 아디다스, 뭐 푸마 이런 브랜드에서 어센틱 유니폼, 실제 선수들 착용한 유니폼을 만들 때 몸에 달라붙는 형태로 만든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죠? 점점 없어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는 게, 그 다음에 테크피 착용률도 지금 이제 긴 팔을 입어야 되는 선수들이 안에 베이스레일을 입지만 지나친 컴프레션 핏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의 제약성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저는 그게 기억나는 게 네. 이제 그 메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걸 봤을 때 네. 메시였나?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많이 입고 나와요. 많이 입고 네. 나오긴 하지만 네. 그 지나친 그런 거가 선수 사이에서 점점 주는 걸 느껴요. 네. 왜냐면 메시 같은 경우 유니폼을 입을 때 루즈하게 입어요. 그냥 제 기억으로는 루즈하게 입어요. 2006년경인가? 그 웨인 루니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에도 네. 긴팔 유니폼 대신에 이제 반팔에다가 베이스레일 입고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때 유행을 엄청나게 했다가 이제 조금 좌절하는 추세인데, 컴프레션 핏이라는 거는 언더아머 그 콜드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알려드렸던 몸에 쫙 달라붙는 것 자체가 붙으면서, 예를 들면 푸마에서 나온 에보 파워 제품들 일부는 실리콘이 안쪽에 200개가 붙어 있어요. 그거 좀 지나치던데. 지나치죠. 그럼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 실리콘이 몸에 붙이면서 그 다음에 근육을 압박을 하거나 근육에 텐션을 주게 되면 경기력 상승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경기력 상승률이 0.014% 뭐 0.점프력이 0.6% 아니면 0.뭐 이런 정도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좋아주면 근육을 잡아줄지는 몰라도 그 근육을 잡아주는 정도에 따라서 혈액순환을 저해하면 뭐 이제 근육으로 예, 상 몸에서부터 각 신체 부위로 가는 혈액 양을 줄이면 산소 운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지나친 컴프레션 자체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 내는 다리가 가는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도 많은 사람은 이제 컴프레션이 일정한 강도만 갖고 있는데 잡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나치게 잡아주게 되면 오히려 이 지나치게 잡아준 것 때문에 그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또 상관이 없겠지. 네. 되게 훈련을 할 때 양 선수들이 롱삭스를 안 신죠. 지금 트레이닝삭스를 신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네. 진짜 가장 큰 충격의 트렌드였던 게 선수들이 아디다스 그거 아실 거예요. 어센틱 네. 양말 새로 네. 나오는 거 하프삭스에다가 네. 중간에 칼프를 따로 양말이 그렇게 나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선수들이 양말을 다 두 번 개별적으로 트루삭스라는 걸 이런 걸 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프레션 핏 이제 딱 달라붙는 것들에 대한 것들, 양말이 그게 어떻게 선수들이 느끼냐 또 다르고, 개인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어떤 양말에 대해서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훈련 중에 이제 위험한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신가드를 안 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긴 양말을 신고자 하면 신을 수는 있는데 전부 다 짧은 양말을 신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규정상으로 긴 양말을 신는 거는 축구 규정이기 때문에 신어야 되지만 불편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긴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1년 내내 안 신어요. 1년 내내 네. 저희는 안 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지나친 타이트함은 불편함을 초래해요. 네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죠.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다면 그걸 신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부상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선전을 하는데 그거는 무조건 저는 아니라고 저도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은 동일해요. 네. 왜냐면 지나친 믿음을 갖고 거기에서 근육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발목이 어디가 이상해서 안정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테이핑이라든지 압박붕대를 부분적으로 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런 걸 하는 것도 이게 부상당한 걸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게 필요하시면 테이핑을 선호해드리고 양말 쪽에서 기대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아니지 아닌가 하는 게 좀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트루삭스는 메이드 인 USA예요. 미국에서 만든 거. 축구의 강국도 아니고. 에? 여태껏 유럽으로 모르셨어? 알고 있었네? 트루삭스는 원래 미국에서.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양말에 대한 기본적인 토이죠. 왜 논스리삭스는 필요한가? 저희 입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축구할 핏이 본인의 핏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 것인가? 네, 그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겨울철 특집 2탄 2탄 네. 양말 논슬립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겠네요. 일단은 그런데 적절한 토이였고요. 뭐 다른 또 장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니,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웬만한 장비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궁금해서 혹시 이거 리뷰 가능하시냐 물어보면 가능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겨울 특집으로 계속 겨울 장비들 네. 그래서 리뷰를 해봤고요. 뭐 다운 자켓 뭐 다 상관없어요. 없는 게 없으니까. 아 축구는 못하는데 네, 장비는 뭐 축구는 장비빨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다른 또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